오늘의 승리는 중거리 슛두 방으로 관련돼 과연 김경래 감독님은 오늘 중거리 슛을 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승리하신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거리 슛두 방으로 갈렸습니다. 감독님 좀 적극적으로 주문하신 부분이신지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드백 수비 선수인데 예. 공격 가담하게 되면 슈팅으로 마무리하라고 그걸 전반전에 주문을 했는데 예. 예. 뭐 잘 이해한 것 같네요. 평생 그런 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드롭이 걸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려 들어갔을까요? 참 보기 멋진 골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아까 그 구본상 선수 예. 예, 용인대학교하고 중계인명를 할 때 똑같은 위치에서 예, 왼쪽 사이드 백 보면서 예, 그런 득점을 했어요. 예, 똑같습니다. 그 득점하고. 명지대학교 선수들의 특징인가 봅니다. 아니, 슈팅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선수들. 예. 보강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감독님 머릿속에는 좀 이것저것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문전에서 좀 더 세밀한 패스 연결과 결정력이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아직도 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 보강하셔서 추가 명단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휴가를 조금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언제 또 다시 소집이 돼서 나머지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예.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소집돼서 토요일 날 함양으로 이동해서 지리산에서 산악 훈련을 하고 예. 일주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일주일간의 휴가군요. 예. 아, 선수들 일주일 동안 잘 쉬고 좀 잘 회복을 해서 추계 한 명도 좀 멋진 성적을 또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까지 돌아가시는 게 좀 많이 멋있을 것 같은데 조심히 돌아가시고 추계 한 명전 좋은 성적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지대학교 김경래 감독 만나봤고요. 오늘 두 번째 골의 주인공 정재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아, 가까이 좀 모시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려요. 너무 소감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승리에 대한 예. 소감 말이에요. 예. 애들이 다 같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도망가는 정재엽 선수입니다. 카메라가 무서운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제가 무서운 거 가지고요. 떨려가지고. 저 동생은 이런 거 해봤거든요. 저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아, 쌍둥이 형이거든요. 쌍둥이 동생은 인터뷰해봤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이라가지고. 그냥 발은 가만 두시면 돼요. 상체는 움직이셔도 되는데 발은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이 발이 오늘 큰일 하나 해냈어요. 에, 김 감독님 얘기는 네가 올라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슈팅 한번 노려보고 마무리 짓고 내려가라 이런 주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쩜 그렇게 멋진 골로 들어갔나요? 감쌤이 저를 체력을 좋은 걸로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세요. 맨날 네. 체력이 좋다고. 네. 근데 오늘은 전반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지 말라 하고 후반에 대해서 쏟아 부으라고 해서 후반에 좀 많이 돌아서 나간 게 골이 공격적인 게 골로 도움된 것 같아요. 득점하고 대단히 좀 좋아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네. 득점 오랜만인가요? 아, 예. 저 동계 때는 좀 골을 많이 넣었는데요. 사이드백 보면서요. 근데 시즌 들어가면서 골을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오늘 또 마지막 전반기 리그 끝이잖아요. 그 골로 연결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멋진 골이었어요. 어떻게 발에 어떻게 걸린 거예요? 그 설명이 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딱 날라왔을 때 골키퍼가 딱 나와 있는 구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때릴까 말까 하다가 딱 때리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서 골키퍼. 이게 요렇게 찬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네, 세게 때렸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하고 있을 때 저희가 기록에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느라 정재엽 선수 골! 이라고 저희가 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방송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로 계속 저희가 사과도 하고 좋은 골이었다, 멋진 골이었다 계속 얘기는 했어요. 근데 예, 팬들께도 사과하고 명지대학교 응원하신 분들한테 사과하고 결정적으로 정재엽 선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엄청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저희가 두고두고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쓸게요. 그러면 좀 만족하시겠나요? 예, 그럼 저 쌍둥이 동생 예. 하고 같이 게임 뛰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동생 어디였는데요? 동생 지금 환자라가지고요. 환자예요? 다치스 게임 못 뛰고 있는데 동생도 빨리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가라고 동생에게 한 말씀 해준다면 이름 딱 얘기하면서 카메라 딱 보고 한마디. 재훈아 빨리 지금 재활하고 있지만 빨리 더 열심히 해서 빠른 복귀해서 같이 호흡 맞춰보자.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우 닭살도다.
마지막입니다. 추견변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전에 감독님이 일주일간의 휴가 정도를 좀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떤 휴가 좀 보내고 싶으세요? 일주일간요.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예, 이제 마지막 대회잖아요. 마지막 대회인 만큼 이제 저 몸이 좀 왜소해가지고 몸 좀 재활하면서 몸 좀 키우면서 동생하고 같이 재활하면서 휴가를 보낼 생각이. 제 거 좀 가져가시면 안 되나요? 살이 너무. 아, 살은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제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살이 됐군요. 잘 쉬시고 네. 몸도 좀 불리시고 원하는 대로 휴가 잘 보내시고 네. 추견명전 또 좋은 성적 거두시고 네. 후반기 때도 오늘 같은 골 한 두 개만 저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치지 마시고 시즌 마치는 게 중요하니까 다치지 마시고요. 네. 좋은 시즌 마지막 결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십시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재엽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